안녕하세요, 모황입니다. 어제 경기 2시즌차 직관을 가서 두근거리는 마음으로 경기를 봤었는데요. 뭐 결과는 다들 아시다시피 무기력한 패배로 끝났습니다. 1회 초부터 무사 만루의 위기를 맞았고 장성우의 2타점 적시타로 출발해서 신봉기 선수의 1타점 땅볼로 3대0. 이외에는 무사 1루 상황에서 번트 안타가 나왔고 김준태의 백업이 늦으며 나승엽의 송구 실책까지 겹치면서 한 점을 주고 강백호의 적시타로 2회에 2점째를 주며 5대0으로 뒤진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4회 말 최근 7경기에서 3홈런을 치며 좋은 타격감을 자랑하던 마차도가 적시타를 때려내며 한 점을 따라갔지만 그 이후 5회에 노경은이 신봉기에게 적시타를 허용하며 6점째를 줬습니다. 첫 경기 이후 도저히 살아날 생각을 안 하는 노경은 선수가 오늘은 제구 불안의 문제 역시 보이면서 5이닝 6실점 패전 투수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6회에 올라온 김유영이 아웃카운트 하나도 잡지 못한 채 장성우와 강백호에게 적시타 하나씩을 허용하며 내려가고 경기의 분위기를 완전히 내주게 됐습니다. 그 이후에 김건국이 추가로 1실점하며 점수는 9대1, 벌어질 대로 벌어진 점수차를 극복하지 못하고 결국 패배했습니다. 그래도 8, 9회에는 지난 수요일에도 공을 던졌던 정호준과 손재영이 차례로 나와 둘 다 1이닝 무실점 투구를 하며 그나마 루키 선수들의 활약에 뿌듯한 하루였습니다. 그리고 뼈아플 수 있지만 롯데 출신이었던 배재성이 5이닝 1실점 투구를 하며 승리 투수가 됐고 장성우가 3타점 경기를 했으며 중간 투수로 올라온 박시영도 2이닝 무실점 투구를 했습니다. 또한 가장 눈에 띄었던 것은 작년까지 롯데에서 뛰었던 신봉기 선수가 첫 타석에 관중석을 향해 인사를 했고 호수비를 펼치고 2타점을 기록하는 등 좋은 활약을 해주며 자리를 잡아가는 모습에 완패를 당하긴 했지만 그래도 기분이 나쁘지만은 않은 경기였습니다. 그저 어제는 선발이 초반에 무너졌고 뒤이어 나온 투수들 역시 무너지며 내줄 수밖에 없는 그런 경기들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어제 경기는 완전히 잊고 오늘 비 소식이 있긴 하지만 예정돼 있는 오늘 경기에 더 집중했으면 좋겠네요. 롯데 선발 투수는 나균환 선수입니다. 나균환 선수는 투수로 전향 후 올 시즌 처음으로 1군에 올라왔고 롱 릴리프나 패전조로 나와 주자를 두고 내려가는 상황에서 그 주자들이 득점하게 되면 방어율은 다소 높지만 1군 첫 시즌이라는 점을 감안했을 때 그래도 나쁘지 하는 활약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데뷔 첫 선발 등판을 앞두고 있습니다. 저도 나균환 선수의 첫 선발 등판에 설레는 상태인데 부디 나균환 선수가 긴장하지 않고 자신의 공을 뿌려대며 좋은 모습 보여줬으면 좋겠네요. 나균환 선수의 데뷔 첫 선발전 응원하겠습니다. KT의 선발 투수는 소형준 선수입니다. 작년 신인왕을 수상했던 소형준 선수입니다만 올 시즌 구속이 많이 떨어졌고 구위와 제구 역시 정상적이지 않은 모습을 보이며 시즌 초반부터 2군에 한번 갔다 온 상황입니다. 가장 최근 등판인 NC전에서도 2이닝 동안 7실점하며 좋지 않은 모습이었는데요. 롯데는 이런 소형준 선수를 잘 공략해내야겠습니다. 작년 소형준 선수는 롯데전의 두 경기 중 한 경기를 선발 등판해 1패를 기록했지만 6.1이닝 동안 6개의 삼진을 잡아내며 2실점으로 좋은 모습을 보이긴 했습니다. 전적이 그렇게 많지도 않고 현재 소형준 선수가 좋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충분히 롯데가 공략을 해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부디 소형준 선수를 잘 공략해내며 롯데가 좋은 모습 보여줬으면 좋겠네요. 경기는 롯데 출신 선수들에게 뼈를 맞는 그런 경기였습니다. 이런 경기에 대한 복수를 하려면 현 롯데 선수들의 분발이 필요합니다. 부디 어제 경기가 롯데 선수들을 깨우는 기폭제 역할을 해줬으면 좋겠네요. 지금까지 모황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롯데 민병헌.